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새해 첫 6박 8일 순방길에 올랐습니다.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.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파란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과 파란 스카프를 두른 김건희 여사가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합니다. 윤 대통령 부부는 새해 첫 순방국인 UAE를 향해 출국했습니다.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.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경제 중심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. 1980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을 합니다. 또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찾고 UAE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합니다. 이어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해 한국 정상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.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은 취리 공과대학에서 석학들과 만나는 일정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첫날인 21일 귀국합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